이 흰색은 고객님이 처음 오셔서 원래 기존의 스윙대로 편안하게 스윙을 했었던 거고, 이 스윙에서 문제점은 왼쪽으로 이제 말리는 샷들이 좀 많이 나왔고요. 방향성에서 조금 일관성이 좀 부족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은 손목만 제한을 했어요. 원래 템포대로 올리면서 손목만 사용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했을 때는 흰색 처음에 쳤었던 것처럼 왼쪽으로 말리는 샷들은 많이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보라색을 사용을 하셨는데. Premium Golf T05. 고객님께서는 지금 구력이 8개월 정도 됐다고 들었습니다. 보통 80대 중반 스코어를 유지한다고 들었어요. 지금 보면은 평균적으로 110마일 내외의 스피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페이스에 고객님이 정타가 어느 정도 맞는지 한번 체크를 먼저 해보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요 정도면은 사실상 뭐 정타에 좀안 맞거나 하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티노5 판교점에서 구입을 한 걸로 제가 들었어요. 심투 헤드에 8도 사용하고 계시고, 벤투스 블랙 6X 사용하고 계신데, 처음에 방문하셨을 때는 높은 탄도가 좀 고민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탄도가 높기 때문에 일단 로프트 각도는 8도로 세팅을 하고, 조금 이제 하이킥 포인트를 사용하는 벤투스 블랙 6X를 선택을 해서, 좀 탄도를 낮춰서 그런 이제 피팅을 받으신 것 같은데, 이 데이터로 봤을 때도 뭐 나머지 다 괜찮아요. 클럽 스피드도 괜찮고, 정타 맞추는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시고, 거리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 하지만 고객님께서 고민하는 거는 조작법, 이제 매번 일관성이 다르게 조작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고민이 있으실 건데, 연습을 앞으로 해 나가실 때 가장 좋은 두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백스윙 회전량을 충분히 가져가서 백스윙 탑에서 내가 한 2초 정도 멈춰 있는다는 느낌을 가지셔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이쪽 왼쪽 어깨를 조금 신경을 써보세요. 그대로 미는 거예요. 손목은 그대로 놔두고 한 30cm에서 50cm 정도까지 클럽이 갈 때까지는 그대로 삼각형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동을 하는 거죠. 손목 쓰지 않고 그대로 쭉 빼서 그 상태에서 위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고객님이 벤투스 블랙 6X를 쓰는 장점을 최대한 극대화시키면서 방향성도 잡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한 3개 정도 스윙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 전에 쓰던 거가 이름도 모르지만 이거라고 확실히 더 좋아지긴 했어요. 방향성이. 방향은 네, 확실히 그렇죠. 좋아졌어요. 왼쪽 어깨 겨드랑이로 살짝 여기까지 유지를 해서 그냥 한다는, 손목 사용하지 않고. 네. 그, 지금 좋아요. 닫힌 상태로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 느낌으로만 쳐보면 되는 거죠. 네. 굿샷. 지금 방향성도 좋고, 110마일까지는 안 쳤지만, 106마일 정도만 쳐도 스매시 패터 적당하게 나오면서 거리는 260m 충분히 많이 나왔죠. 왜 우연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더 쳐볼까요? 네, 한번 더. 굿샷. 오, 좋았다. 잘 들어갔어요. 데이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클럽 패스 대비 페이스 앵글 조금 더덜 나오는 아주 좋은 데이터가 나왔어요. 조작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바뀌죠? 아니에요. 방금도 마찬가지로 고객님이 106마일 정도만 휘둘렀지만 1.50의 스매시 팩터가 굉장히 정타가 잘 나왔고, 그거에 따라서 270m까지 잘 나왔어요. 약간 열려 맞은 것 같은데. 왼쪽 어깨 겨드랑이 쪽만 신경을 쓰셔서 손목은 사용량을 최대한 줄이고 템포 천천히 쭉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괜찮아요. 요 정도는 페이스 앵글이 조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살짝 열리면서 푸시성. 이번에는 템포를 조금 더 신경을 쓸 건데, 한 1초 정도 멈췄다가 그 당시에서 똑같이 공에 바로 임팩트를 가해볼게요. 멈췄다요, 그냥 아예. 네. 잠깐만요, 불편해. 생각만 해도 어색한데요? 너무 네, 어색해요. 어색할 거예요. 그 정도 템포만 지키셔도 이 돼요. 정도요? 네. 굳이 오래 안 멈추셔도 지금도 되게 살짝만. 오래 멈췄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지금이 아주 예뻤어요. 네. 되게 오래 멈춰 있었다고 저는 느꼈어요. 어색하실 거예요. 많이 어색해요. 방향성보다는 템포를 유지하기 위한 이제 이거 보지 연습이라고 않을게요. 보고, 구질은 크게 상관없어요. 좋습니다. 뭔가 편해요, 스윙이. 무거운 느낌이 안 나죠? 좀 네. 내가 좀 이제 버겁고 내가 지금까지 느꼈었던. 좋아요. 굿샷.
뭐 이거 진짜 아무 힘도 안 들이고 네. 쳤어요. 네. 이렇게 쳐도 260m가 나가거든요. 지금 클럽 스피드를 보면 102마일이에요. 그런데도 거리에서는 크게 차이는 나진 않죠. 정말 살살 칠게요. 그냥. 네. 좋습니다. 지금 골프가 웃긴 게 네. 살살 치면 멀리 가고 세게 치면 조금 가고 네, 그렇죠. 네. 아 이건 탑. 요건 조금 왼쪽 갈 것 같아요. 어떤 느낌으로 스윙을 해야 될지는 알아서. 네. 살아야 일단 굿샷이든 뭐든. 아, 그럼요. 굿샷. 이런 건 약간 훅이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지금도 네. 보면은 페이스 앵글이 살짝 닫혀서 맞아서 네. 네, 이런 구질이 좀 나왔는데 이거 방금 전 손장난한 게 느껴져서 네. 다시 한번 이쪽에서 백스윙 할 때 손목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삼각형 유지한 상태로 올라가고 백스윙 템포 천천히 좋습니다. 오, 잘 맞았어요. 후기네요. 지금도 이제 익숙해지면서 다시 네. 이제 조금 더 강하게 임팩트를 그쵸, 들어가는 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제 이렇게만이라도 갔으면 좋겠네요. 네. 꼭 드로우 구질이 멋있게 안 나와도 몸 풀었을 때 진짜 대박이네요. 이 흰색은 고객님이 처음 오셔서 몸 풀면서 원래 기존의 스윙대로 편안하게 네. 스윙을 했었던 거고 이 스윙에서 문제점은 왼쪽으로 이제 말리는 샷들이 좀 많이 나왔고요. 방향성에서 조금 일관성이 좀 부족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은 손목만 제한을 했어요. 원래 템포대로 네. 올리면서 손목만 사용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했을 때는 흰색 처음에 쳤었던 것처럼 왼쪽으로 말리는 샷들은 많이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보라색을 사용을 하셨는데 보라색은 템포입니다. 템포만 좀 지키는 걸로 백스윙 탑에서 조금 멈춰 있는 느낌으로 방향성은 굉장히 좋아진 걸 볼 수 있어요. 이 하늘색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합쳤을 때 나온 결과인데 처음에 손목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백스윙 올리는 것과 백스윙 탑에서 템포를 지키는 것 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조금 이제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몸이 바로 반응을 안 한 경우가 있는데 처음에 고객님 몸 푸실 때는 평균적으로 108마일 정도가 나왔어요. 여기서는 굉장히 좀 잘 들어간 것도 있고 조금 네. 미스 샷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스윙을 고쳐가면서 조금 했던 거는 105마일 정도 스매시 팩터는 굉장히 좋았고 아까 몸풀 때도 정타율은 네. 좋았어요. 네, 여기 부분도 보면 스핀량도 괜찮고 거리도 굉장히 잘 나왔고 네. 클럽 스피드는 굉장히 좀 3마일 정도 줄었지만 거리는 오히려 늘어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게요. 그리고 이거는 템포를 생각했을 때 템포를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클럽 스피드는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 대부분이 오비였던 그런 현상보다는 이렇게 거리가 조금 줄더라도 페어웨이에 다 떨어지는 부분은 요건 이제 두 가지를 다 합쳐서 고객님이 스윙을 한 건데 아무래도 두 가지 생각을 다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스피드는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세게 치지 않아도 충분히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는 걸 느끼셨으니까 네 느꼈어요. 일단은 그거를 지켜가면서 조금 더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여기서 클럽 스피드는 분명히 빨라질 겁니다. 얘를 일단 어떻게 써야 되는 놈이라는 것도 알았고 네네. 그 심적인 게 크다고 방금 느꼈거든요. 네. 여기서 오면서 맞아요. 강한 샤프트라는 것이 주는 선입견이 가장 큰 거죠. 네 맞아요. 강하니까 나는 무조건 세게 쳐야 된다. 강하게 쳐야 된다라는 생각. 얘를 어떻게 써야 될지 알았다는 거가 되게 큰 위안이 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얘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